나라 옛 이야기. 욕심쟁이 호랑이. 나무를 한지게 해서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조랑말이 돌리는 연자방아 소리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산에서 해온 나무를 내다 팔고 곡식을 찧어준 삭스를 받으면 당분간 홀어머니의 약값이며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되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만수가 나무를 한지게 해서 산을 내려오고 있을 때였어요. 만수는 화들짝 놀라 간이 콩알만해졌답니다. 어? 송아지보다 더 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는 덤벼들지 않았어요. 살펴보니 다리를 다쳐 피투성이가 된 채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답니다. 만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게에 나무찜 대신 호랑이를 쥐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와 멍멍개와 꼬꼬닭 그리고 연자방아를 돌리던 조랑말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동물의 왕인 호랑이를 산 채로 짊어지고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친 다리를 보고는 안심했답니다. 만수는 헛간에 호랑이의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상처를 싸매주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의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답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 좋았어요. 하지만 만수는 혼자서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너무 힘이 들었지요. 며칠 뒤 딱한 처지를 보다 못해 멍멍개와 꼬꼬닭이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몸도 웬만큼 건강해지셨으니 이제 그만 산으로 돌아가시죠. 꼬꼬닭, 그게 좋겠어요. 우리 집엔 양식이 부족하거든요. 나더러 여길 떠나라고? 산속을 헤매면서 사냥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는 이 편안한 집을 내가 왜 떠난단 말이야? 떠나고 싶으면 너희나 떠나거라. 뭐라고요? 우리 보고 떠나라니요? 우리는 이 집을 위해 큰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호랑이님은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호랑이님은 양식만 축내고 있다고요. 그러는 너희는 이 집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저는 누른 밥만 먹고도 밤낮으로 이 집을 지키잖아요. 제가 없으면 도둑이 들어와도 모른다고요. 꼬꼬닭, 저는 새벽마다 울어서 동이 트는 새벽을 알려주지요. 제가 울지 않으면 모두 늦잠을 잔다고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연자방아 옆에서 자고 있는 조랑말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럼 저 조랑말은 무슨 일을 하기에 매일 잠만 자고 있다더냐? 지금은 저렇지만 일이 많을 땐 밤에도 자지 않고 무거운 연자방아를 돌리지요. 그러니 우리 집에서 놀고 먹는 건 호랑이님뿐이란 말이에요. 꼬꼬닭! 그깟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호랑이는 멍멍개와 꼬꼬닭이 몹시 얄미웠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깬 만수는 어떻게나 놀랐던지 잠이 싹 달아났답니다. 호랑이가 자기 옆에 누워 자고 있지 뭐예요? 호랑아!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긴 사람이 자는 방이다. 어서 나가지 못해. 싫다. 헛간에선 추워서 더 이상 잘 수가 없어. 이 방은 오늘부터 내가 써야겠으니 이제 너희가 헛간에서 자거라. 어허. 주인 노릇까지 하려는 호랑이의 말에 만수는 기가 꽉 막혔습니다. 헛간으로 쫓겨난 만수와 어머니는
오들오들 떨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만수는 다친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상처를 치료해 준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새벽이 되어도 꼬꼬닥이 울지 않았어요. 만수는 닭장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만수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오던 멍멍개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만수는 조랑말에게 물어보았어요. 지난밤에 호랑이님이 새벽마다 시끄럽게 울어서 늦잠을 잘 수 없다면서 꼬꼬닭을 잡아먹었고요. 먹을 게 적으니 먹는 잎 하나 줄여야 한다면서 멍멍개도 잡아먹었어요. 이 바보야! 그래 넌 그걸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조랑말은 호랑이 때문에 주인에게 꾸중을 들은 것이 몹시 분했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더 사나워져서 이젠 뭐든지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밖으로 나온 호랑이는 쩝쩝 입맛을 다시며 조랑말에게로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조랑말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답니다. 호랑이를 골려줄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었거든요. 호랑이님, 양식이 부족하니 제가 이 집을 떠나겠어요. 잘 생각했다. 여기 있다가 내게 잡아먹히느니 그게 훨씬 낫지. 그런데 제가 떠나면 저 연자방아를 돌릴 수 없으니 그게 걱정이에요. 조랑말은 자기만이 연자방아를 돌릴 수 있다며 은근히 뽐을 냈어요. 호랑이는 그런 조랑말이 얄미웠답니다. 그까짓건 나도 돌릴 수 있다. 걱정 말고 떠나기나 해라. 정말요? 호랑이님이 정말 이 무거운 연자방아를 돌릴 수 있단 말이죠? 날 못 믿겠느냐? 이래 봬도 난 동물의 왕이다. 비켜라! 내가 멋지게 굴려 보이마. 하지만 내가 그걸 돌리고 나면 넌 잡아먹힐 줄 알아라. 그래도 좋으냐? 조랑말이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만수가 재빨리 연자방아의 멍에를 호랑이의 목에 얹고 목 아래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연자방아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쳤지요. 이 바보 조랑말아, 보았지? 이제 어서 멍에와 쇠줄을 풀어라. 배가 고프니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렇지만 조랑말은 눈도 깜짝 않고 되레 호랑이를 약 올렸답니다. 내가 바보라고? 바보는 바로 너다, 이 못된 호랑아. 뭐가 답답해서 내가 널 풀어줘? 언제까지 연자방 하나 돌리고 있어라. 그제서야 조랑말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린 호랑이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호랑이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만수는 호랑이의 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로 만수는 조랑말을 더욱 사랑해 주었고 어머니의 병도 고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